권호택 선배님. 지난번엔 진짜 죄송했습니다. 아, 그 부장실. 부장실. 그때 그 신입사원 맞지? 아, 진짜 죄송했습니다. 아, 제가 그때 진짜 정신이 없어가지고. 아이, 됐어. 김부장 그 새끼가 죽일 새끼지. 너한텐 감정 없어. 가서 일 봐. 저기 선배님, 저 그게 아니고. 선배님께서 노조위원장님이라고 들었는데. 시간 되냐? 가서 얘기 좀 하자. 89역면 많이 바쁘잖아. 본사엔 웬일로 왔어? 저 오늘 비번입니다. 이 사람아, 비번이면 쉬어야지. 회사는 왜 나와? 아, 일일 업무 성과 입력하는 게 있는데 집에 인트라넷 접속이 안 돼서요. 아이고, 씨. 아니야. 현장에서 깡패 새끼들 때려 잡았으면 기록에 다 나왔는데 그걸 또 일일이 뭐 한다고 다 입력시키라 그러면 정말 가지가지 한다, 이 새끼들. 그 제대로 입력 안 하면 나중에 인사평가에 다 반영된대요. 아이고, 씨발. 어? 내가 잡은 범인이 회사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그걸 입력 안 시켰다고 인사평가를 하고 하든 참 까고 있어요, 씨발. 그래서 저 사실은 이런 거는 노조에 얘기하는 게 맞다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회사 올 때마다 선배님 찾았었는데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. 내가 정직 먹었었잖아. 예? 아니 그때 그 부장 방에서 행패부렸다고 김부장 이 새끼가 정직시켜야 된다고 난리쳐가지고 3개월 만에 출근한 거죠. 아씨, 말하다 보니까 또 열받네. 너 방금 노조 얘기했지? 지금 이 회사가 노조가 제대로 작동하는 회사가 아니냐, 안 갔냐? 글쎄요. 노조가 하는 게 무슨 일이냐 하면은 저번에 월급 깎였었지.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회사 쪽에서 간섭하는 게 취업 규칙이라는 건데 이 취업 규칙을 지네들 마음대로 막 바꾸려고 할 거 아니야. 근데 다행인 거는 노조의 동의 없이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안 되는 거라고. 근데 저번에 정부에서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이걸 막 바꾸게 만들어버렸어요. 뭐 하는 건지 진짜.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? 어떻게 뭘 어떻게 다 죽으라는 거지. 그나마 취업 규칙보다 좀 더 센 게 노조랑 회사랑 맺는 단체 협약인데 그걸 맺으면 이제 그걸로 취업 규칙 이걸 좀 막을 수가 있거든. 조합원의 수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만 넘기면은 조합원이 아닌 애들한테도 이게 다 적용이 돼요.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겠냐. 노조에 가입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계약직, 뭐 경력직 이거만 아주 존나 뽑아대는 거야, 이 새끼들이야. 그러다가 노조에 가입한 거 발견하면 악착같이 인사, 고과 같이 주는 거지. 그럼 저도 가입하면은 뭐 잘못될까요? 좋대. 걸리면. 야, 그게 회사가 그렇게 하는 행동이 그게 불법이란 말이야. 근데 이 새끼들이 가진 이유 다 대가면서 졸라 잘 빠져나가요. 미꾸라지처럼. 야, 네가 회사에서 안 잘리고 해피하게 회사 생활을 하길 바라는 유일한 조직이 어딘 거 같냐? 노조. 그렇지, 노조. 근데 이게 뭔 잘못이라고 회사하고 국가를 위협하는 역적 패당인 건 뭐냐고 우린 몰고 가냐고. 어? 야, 정규야. 우리도 좀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냐? 아, 되죠. 야, 씨발. 근데 졸라 웃긴 게 뭔지 아냐? 노조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든 그 개새끼가 바로 김부장이야. 더 웃긴 거는 김부장 이 새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노조위원장이었어요. 노조위원장, 씨발. 야, 사람이 진짜 모르는 거야, 그러니까.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 새끼였거든. 또 어떻게 그렇게 쓰레기가 됐냐 이거야. 나 진짜 이 새끼야. 쓰레기는 좀 그렇다. 형, 정직이 벌써 끝난 거야? 왜 벌써 끝났지?
어쨌든 끝났으면은 내 방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느 구역으로 발령받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. 아무튼 잘 만났네. 이따가 내 방에서 좀 봅시다. 경기야, 너 오래간만이다. 야, 같이 담배 피는 사이인지 몰랐어. 첫날 그러고 가서 좀 친해졌나 보지? 그래, 너도 이따가 내 방에서 같이 좀 보자. 입사하자마자 팔구역에서 고생 많았다. 내가 이제 좀 편한 데로 보내줄게. 같이서 근무하면 좋겠다. 같이 담배도 피고. 많이 펴야지. 세금도 좀 많이 내, 우리 집. 그래, 많이 펴.